안녕하세요, 윤땅콩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립 발색 영상인데요. 이번에 삐아에서 새로 제품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테스터 모집 기간을 놓쳐서 그 사비로 구매를 했는데, 구매한 제품은 라스트 벨벳 립 틴트 5종을 구매를 했고요. 제가 샀을 때는 아직 구매가 가능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솔드아웃 됐네요. 이렇게 택배가 왔는데 아직 뜯어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뜯어서 발색 보여드릴게요. 먼저 여기에 섀도우 하나가 껴있네요. 뭐지? 이거는 플러시 섀도우 뽀뽀해 봄이래요. 저는 이미 이게 다 있는데, 짜잔!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되게 상자가 되게 반짝반짝하네요. 빛난다. 먼저 제품 패키징을 보면 굉장히 길어요. 저는 요즘에 이거를 바르고 다니는데 더페이스 샵 워터리 틴트예요. 이게 한 요만하다면 이거는 요만해요. 좀 더 길죠?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펜이라면 한 요정도 되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보여드릴 컬러는 1호 여리갑이에요. 컬러는 이런 컬러고요. 봄 통째 봤을 때는 굉장히 저한테 안 어울릴 것 같은 약간 흰기 나는 코랄 컬러일 줄 알았는데 발랐을 때는 핑크빛도 나면서 굉장히 예쁜 코랄 컬러예요. 그래서 데일리하게 데이트할 때 바르고 나가면 정말 좋을 것 같은 청순 스타일의 코랄 컬러예요. 그 다음에 2호 생기갑 보여드릴게요. 컬러는 이런 컬러고요. 굉장히 얼굴이 확 트는? 갑자기 생동감이 생기가 확 사는 그런 컬러죠. 다홍빛 레드 컬러예요. 다음 보여드릴 컬러는 3호 붉은 갑이에요. 컬러는 이런 컬러고요. 정말 정직한 레드 컬러예요. 이름 명대로 정말 붉음에 발라야 될 것 같은 그런 레드 컬러예요. 그 다음 보여드릴 컬러는 무드 갑 4호예요. 컬러는 이런 컬러고요. 처음에 발랐던 1호 여리갑이랑 색깔이 조금 비슷해요. 여리갑에 약간 브라운기가 좀 섞인 코랄 브라운 컬러예요. 그 다음 대망의 마지막 5호 걸크갑 보여드릴게요. 컬러는 이런 컬러고요. 이게 현관빛 나는 그런 퍼플이 아니고 약간 다크한 퍼플 컬러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컬러예요.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컬러
보여드렸고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컬러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자, 1부터 5까지 버릴색이 전혀 없었던 것 같고, 특히 5호가 지금 바른 색상이 진짜 취향적이었어요. 저는 진짜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발림성도 벨벳이라고 해서 그렇게 뭉치거나 들뜨거나 각질이 일어나는 거 그런 것도 아니었고, 사용 전에 뭐 각질 제거라든지 보습이라든지 이런 거 충분히 해주시면은 불편함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립 발색 영상 여기서 마칠 거고요.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